안녕하세요. 4, 1, 옥지배맥 네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크기 둘 차례입니다. 최선의 수를 찾아 100을 잡아보세요. 지금 이 모양을 보면요. 크기 1번으로 먼저 두시고요. 100이 2번으로 뜨면 크기 3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집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크기 1번을 뒀을 때 100이 2번을 뜬다라면 네, 흙은 3번으로 떠서 단수를 치면 이곳이 옥집이죠. 네,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집밖에 없으니까 이 돌은 죽은 돌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단 급소고요. 1번에 두시고 100이 2번으로 뜨면 3번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네, 이곳은 옥집입니다. 이쪽은 집이 있고요. 그러면 바로 이곳, 100이 이곳을 두어서 살겠죠? 그러면 이곳에 먹여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한 집은 있고요. 100이 이곳을 두어서 사는 모양이 됩니다. 그럼 흙이 이곳을 먹여치면 되겠죠? 지금도 이곳입니다. 이곳은 옥집이고요. 네, 이곳에 한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100이 이곳을 두어서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곳에 먹여치시면 되겠죠? 이곳은 흙이 치중되어 있어서 네, 한 집밖에 없습니다. 그럼 100이 이곳에 두어서 이곳에 한 집을 내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흙은 이곳에 먹여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100이 한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흙이 1번에 뜨고요. 100이 2번에 뜰 겁니다. 그럼 흙은 이으시면 됩니다. 3번으로 이으면 이곳이 옥집이 되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집 있죠? 이곳을 옥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모양은 한번 볼까요? 흙이 1번에 뜹니다. 그러면 100이 2번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 흙은 3으로 이어서 이곳이 옥집이 되어서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로 붙였을 때 100이 2로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3번으로 단수를 치고요. 100이 4번으로 이으면 흙이 5번으로 이어서 자, 100이 6번으로 따더라도 자, 이 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단수가 됐죠. 7번으로 이으면 이곳이 옥집이 되어서 이 100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번에 떴을 때 100이 2번에 끼우고요. 자, 3번으로 이렇게 단수 치면 어떻게 될까요? 100이 4번으로 살아가서. 자, 이 모양은 흙이 어느 쪽을 단수 치더라도 네, 100은 살아가 버립니다. 이 모양은 100이 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1번에 붙이고 102번에 왔을 때 이쪽을 단수 치면 안 됩니다. 3번으로 이렇게 단수를 치셔야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1번으로 두고요. 102번에 둘때 3으로 단수 치면 됩니다. 지금도 옥집을 만들려면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되죠. 1번에. 그러면 2번으로 이었을 때 3으로 다시 단수 치면 이곳이 옥집이 됩니다. 지금은 먹여치면 되겠죠. 그러면 옥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먹여치면 되겠죠. 1번을 먹여치면 옥집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요. 100이 어디 떠서 두 집이 날까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흙은 1번으로 단수 침입이 되면 100은 2번으로 이어서 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에서는 흙이 먼저 먹여치는 겁니다. 그러면 100이 이렇게 잡으면 이건 옥집이 되어서 그냥 이 100이 죽었고요. 2번으로 이렇게 빠져서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도 흙은 그냥 이으면 됩니다. 이으면 이것은 무슨 집입니까? 옥집입니다. 100이 나중에는 이곳을 잡아도 이곳은 옥집이 되기 때문에 200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먹여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도 이곳에는 벌써 흙이 치중되어 있어서 예, 분리된 두 집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밖에 없고요. 자, 100이 이곳을 이어서 두 집을 만들려고 할 건데요. 이곳에 먹여치시면 되겠습니다. 먹여치면 200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1번에 뜨면 100이 2번에 뜰때 3으로 이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곳이 옥집이 되겠죠? 3으로 이으시면 됩니다. 이 모양도 단수 치면 되죠? 단수 치면 이곳이 옥집이 되니까 이 100이 살아가는 모양은 없습니다. 흙이 1번에 단수 치고요. 100이 2번에 뜨더라도 흙은 3에 치중하면 이 돌은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단수 치면 됩니다. 이 모양도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뜨면 되는데요. 1번에 뜨면 이곳이 옥집이 되어서 이곳은 두 집이 되지 않습니다. 자, 100이 이렇게 한 점을 잡더라도요. 흙은 이곳에 치중하면 두 집이 안 나서 이 100을 잡을 수가 있고요. 이 모양에서 100이 이렇게 뜰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떠서 한 집을 내자고 하면 흙은 이 장면에서 이 돌을 잡아도 되고요. 잡으면 이곳은 집이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200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1번 이곳에 두시고요. 102번 잡았죠? 그때 바로 3으로 이곳에 치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만 옥집을 만들면 되니까요. 흙이 1번에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이 모양도 이것은 단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그냥 치중하면 됩니다. 1번에 치중하면 이 100을 다 잡을 수 있는데요. 1번에 치중하고요. 그럼 102번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3으로 다시 단수를 치면 이곳이 옥집이 되어서 2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단수만 치면 되죠. 단수에서 200을 잡으면 됩니다. 2번은 이어도 3에 다시 이곳에 치중하면 됩니다. 지금도 1번으로 단수 치면 되겠죠. 1번으로 단수 치면 이곳이 옥집이 되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모양도 이곳은 옥집입니다. 그러면 이곳과 이곳이 옥집이 되도록 해서 1번에 두면 102번에 두더라도 한 집은 102 확보했지만 3으로 단수를 치면 이곳과 이곳이 옥집이 되겠죠. 이 모양도 이곳은 집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먹이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흙은 이한 점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그냥 이어버리면 이곳이 옥집이 되었으니 잡을 수 있겠죠. 지금도 이곳이 집이 있습니다. 이 모양은 자주 나오는 모양인데요. 이곳에서는 네, 1번에 이렇게 먹여치시면 됩니다. 먹여치면 1번에 먹여치고요. 102번으로 잡아야 될때 3으로 단수를 치면 이곳이 옥집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모양도 한집 있죠? 네, 이제 보이시나요? 이곳에 먹여치시면 되겠죠. 1번을 먹여치면 옥집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이곳은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102한 집이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먹여치면 2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4할 1 옥집의 맥네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